모세의 피교들 각 나라마다 선지자를 한 사람씩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 60만 대군이 진짜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봐라.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기쁘게 자기가 그냥 원하는 쪽으로 그 계시를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만 있지요. 어떤 제사 어떤 것을 들었을지라도 토라와 관련 없는 그런 것을 해본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경고의 메시지 보내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발람이 하는 것은 아주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토라 예수와 시간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지금 리더가 모세인데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젊었을 때 한 40년을 거기서 살고 그랬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모세가 어디서 그런 그 능력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그들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의 힘이 어디서 날까? 이런 점 알아보려고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아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는 선포함으로 하기 때문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의 입의 능력을 이렇게 좀 약화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완전히 멸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손해를 입혀서 힘을 아주 확 꺾어놓고 이제 지나가게 이렇게 해볼 길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미드라시 보면은 발락은 발람하고 같은 그런 아람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알고 또 발람이 마술이나 마법으로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모세가 하는 그 말을 그것을 약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용맹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이 왕이 되기 전에 발락은 용맹하기로 이름이 있어서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래가지고 처음에 발락을 얘기를 하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비교들 미드라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열방의 나라 70개 열방 국가를 주시면서 열방의 각 나라마다 선지자를 한 사람씩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70개 국가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어서 잘 되기를 그런 바람에서 선지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우는데 발람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이 발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좀 부족한 면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저것은 저주를 하면은 좀 하나님 경록해 할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랍비와 미드라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는
발람은 라반의 후예, 그러니까 라반의 후예로서 아람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발람은 라반에게서 신비한 의식 훈련을 배웠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때 이후로는 미디안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대표로 갔을 때는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발람을 만나러 갔는데, 미디안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니야? 뭐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만약에 발람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고 그러면은 뭔가 술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믿지 말고 돌아가자. 또 18절에 보면은 이건 이 본질적으로 발람은 그런 재물과 명예 것을 탐닉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돈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나는 참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희가 내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있는 군대 가지고 이스라엘 이기지도 못하면서 저 가지고 다 패배한 다음에 네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네, 군대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게 은금을 많이 보낼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허락을 하시긴 하시는데 애매하게. 그래서 라시 같은 랍비는 너에게,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to you 말은 본래 그 단어의 의미는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해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자유롭게 갈지라도 말하는 것은 지시하는 것만 말을 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에스라 같은 랍비는 정탐꾼을 보내가서 한번 좀 보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니까, 그래 네 생각에 그렇게 들면 해봐라, 자유로질. 그래서 그 결과는 돌아와서 열 정탐꾼이 즉사하고 60만 대군이 진짜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길로 내 뜻에 맞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신다.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기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도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안장을 치워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왜냐하면 발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They lead a person on the path he wishes to travel. 사람이 자기가 여행하길 원하는 그 길로 결국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길 발람은 하여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악의 화신이다. 지금 발람이 한 일들을 23장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치명적 저주를 일으킬까?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아담과 또 아벨과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을, 한 일곱 단을 쌓은 것을 이제 보고서 자기도 일곱 개 단, 수송아지와 또 수양과 일곱 마리씩 이렇게 일곱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좀 마음을 누구로 들으실까, 이제 그러한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나 또는 국가나 그런 그 단체,
이것을 대적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열방 70개국 나라가 어떤 제사, 어떤 것을 들었을지라도 토라와 관련 없는 그런 것을 해본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랍비가 해석에는 발람에게 주어진 계시는 부끄러운 것,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계시. 우리도 계시를 받았다 할 때 자기가 그냥 원하는 쪽으로 그 계시를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가? 저주를 하지만은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그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못해요.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축복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이 부분을 또 랍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파헤쳐서 그걸 말하자면 꾸짖으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 많이 덮어주시고 또 너그럽게 보신다. 이런 의미. 그런데 내가 나서서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발람의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할 바를 행하고 잘못한 바를 듣고 또 그것을 좀 고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5절과 27절에도 또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발락이 발람을 보고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도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실패했다. 아, 그렇다면은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를 했으면은 그러나 저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은 또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산을 옮겨가지고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마법사이고 마술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군으로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왕도 됐고 그래서 그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뭔가 앞으로 여기에 좋지 않은 비극적인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산에서 모세도 죽고 오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비극이 발람의 저주로부터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비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여기서 보고 어떤 것을 캐치를 했을지라도 실제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24장은 1절부터 9절까지가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아주 더 큰 축복이 나오는데 발람은 자신의 마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그 얼굴을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언, 즉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을 아주 오픈하는, 드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신 것은 단순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하여 그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발람에게 임하신 것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예언의 높은 경지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람반이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시는 람반과는 달리 발람은 이번에도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발람이 광야 이스라엘 보면서 황금 송아지의 무거운 죄를 거기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참 암시가 있었고, 또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스라엘 증오하는 것이 배어 있어가지고 축복에도 한계를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경고하는 것이 증오하면서 축복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 싫어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누구를 축복하는 것, 그런 것은 좋지 않다. 혹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경고의 메시지 보내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람이 하는 것은 아주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서 축복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절에 보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랍비들이 발람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어느 나라 훈련을 시켜가지고 광야에 그렇게 네 개의 진지로, 또 진지마다 이렇게 깃발이 있고 각 네 진지에마다 또 조상들을 생각하는 그런 깃발이 막 펄럭이고, 그리고 다 질서 있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보았고, 또 분리되어 있지만은 각각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각 집마다 입구를 달리해가지고 각 가정의 프라이빗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거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나와서 서로 돕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가는 그러한 체제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발람이 보았다. 또 4절을 보면 엎드려서 눈을 뜬 자, 혼수 상태에서 계시를 예언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아주 열등하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또 대면하면서 예언을 이렇게 받는 자로서, 5절에는 내 장막이 내 거처가 이렇게 했어요. 비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토라 공부하는 그런 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르는 회당, 또 성전, 이것들을 의미를 한다. 또 6절에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의 심으신 칭향목들 같고, 랍비들의 이것을 보고 해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시내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은 왕들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서 이어질, 그리고 번창할 것을 의미하고, 또 보통 얘기하기를 정원, 가드는 토라 강당의 학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포도원은 보면은 포도원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 앞에 줄지어 앉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알로에는 여기 향기나는 나무인데 왕들과 학자들의 명성이 널리 널리 퍼진다. 향기는 퍼지잖아요. 그래서 왕들과 학자들의 명성이 퍼진다. 그리고 그 모양은 물이 충분히 주어진 백향목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행성성 발전해 나가고 왕상이 되는 것은 백향목을 심어서 크게 좀 멋있게 번창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그 근본은 성적
도덕성의 순수함으로 이것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부도덕하게 성적으로 그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그것에서 벌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부도덕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러한 충고를 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래를 말하고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래서 별은 왕이고 홀, 그래서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의 능력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자기 휘하에 두는 그런 능력인데, 이것을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를 예언을 하고, 또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원수를 다 자기 발 아래 두기 때문에 그때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 원수를 이렇게 다 자기 발 아래 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의 원수들, 에너미들 했는데, 그의 원수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에서의 후손들의 두 이름들이 세일과 에돔. 결국 이스라엘에게 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흩어짐은 에돔의 유랑이라고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이 AD 70년 후에 흩어진 것은 에돔의 후손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은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근데 가인 족속이 뭔가, 이것은 번역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원문을 그대로 하는 거 보면은 켄 족속을 보았다는데, 켄은 누구냐 하면은 이드로의 후손. 그들은 아말렉하고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켄 족속이 이스라엘이 함께 따라와서 이 성전 근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베냐민 족속에 있는 땅의 일부 안에 살면서 특별히 토라 학자를 많이 배출을 했고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이 이 켄 족속에서 많이 배출됐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들어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기띔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25장은 발람의 음모가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은 처음에는 이 1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 유혹해서 음행을 했어요. 미디안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을 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저주를 들어 쓰셔서, 저주하려고는 발람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고, 그 축복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이 되고 메시아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것을 좀 축복을 하는,